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매립형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우선은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지저분하다. 뭐 린스가 빠져서 그런가? 여보? 그냥 물게. 자, 자주 쓰는 신랑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런 숟가락 같은 거 넣는 칸. 숟가락 넣는 칸. 이렇게 일렬로 놓을 수 있고. 다른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통 같은 데 이렇게 꽂는 건데, 그거보다 이렇게 일렬로 놓으니까 더잘 닦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좀. 주걱 같은 거 넣는 칸. 주걱이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레버를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할수 해야지. 있어요. 그래서 큰 식기 도구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올리면 이게 걸리는데, 그쵸? 내리면은. 오, 쏙 들어가. 맞아. 두 번째 칸은 작은 접시들을 하는 거고, 작은 이렇게 접시들. 세워서 접시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세워서 접시들 넣을 수 있게. 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잘안 그니까 쓰긴 볼 하는데, 때부터 궁금했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수저나 이런 것들 꽂아서 또할수 있게 돼 있네요. 보통 저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접어놓고, 이거는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꽂아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꽂아놓을 수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고, 그리고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래 칸에 큰 냄비 같은 게 있으면 위로 올려서 아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오히려 위에다가 좀큰걸 넣을 때는 밑으로 내려서 요게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는 거죠. 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로 다. 아, 몰랐다. 아, 여기에 이 구멍으로 구멍으로 물이 나오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구나. 어떤 원리인지 지금 알았네요. 그다음 마지막 칸. 네. 여기도 접시를 세워서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다돼 있어. 이게 뭐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두꺼운 것만 놓을 수 있게도 이렇게 뭐두 가지로 다쓸수 있어요. 좋네요. 사용해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안에서도 그럼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 보시면 이거 빼도 되지? 이게 돌아가면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여기 거름망에 걸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를 애벌 세척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애벌 꼭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애벌을 하고 넣고 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나왔던 접시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접시 사이즈는 밑에 넣어요. 이렇게 요거를 세워서 넣습니다. 이렇게 살짝 묻은 것들은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있어서 이런 식판도 있는데, 식판 놓을 수 있게도 사이즈가 커. 사이즈가 이렇게, 이 간격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딱 껴놓으면 잘 씻깁니다. 이거 어제 갈치조림 했던 거 냄비인데 어떻게 닦이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중요한 거는 컵 같은 거는 이렇게 끼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 이런 접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닦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셔야 됩니다. 닦여야 되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그쵸, 여보? 쳐줘도 되긴 하지만 공간, 요 밑에서 물이 빠져, 이 밑에서 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넣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수저 세트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애벌 안 하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살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예. 마구 집어넣으면 돼요. 마구. 마구 집어넣지만 깨끗하게 닦기. 특히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려서 넣어야지 잘 닦이겠죠? 수저 젓가락은 난 되게 잘 닦이는 것 같아. 저. 이렇게 펼쳐서 넣는 타입이라고. 다른 건 안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통 같은 데 이렇게 꽂아놓고 되어있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통같이 통에다가 꽂아놓는데 LG는 이렇게 놓을 땐 좀 번거로운데 한다고 하네. 맞아요. 저도 이거 좀 놓을 때 좀 번거롭긴 해요. 근데 잘 닦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 넣었습니다. 이제 한번 돌려서 이제 다 넣고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좀 넣어주세요. 그냥 사용하는 세제는 식기 세척기 전용 세제인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별로 비싸진 않는데 어떤 타입이냐면은 고체 타입이에요. 원래 태블릿 타입이라고 그러지 이게. 아, 네. 태블릿 타입이랍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이게 비닐로 감싸져 있는데 이게 물에 녹는 비닐이라서 그냥 네,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 포장대라서 그냥 그 자체로 넣으시면 돼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맨 처음 가루 세제보다 저희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 필요해요? 물때 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린스라고 하는데 식기세척기가 다 돌고 나서 건조가 될 때 물기가 식기들 표면에 남아있으면은 그게 허연 물때로 보이는데 그런 걸 없애주는 린스래요. 열고 닫고 이거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 린스 어떻게 넣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이 안에다가 여기에 린스를 넣으면은 물때 방지가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넣으면은 뭐 한 3달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전원을 켜고 저희는 표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뭐 필요하시면 예전에 우리 불림도 있었죠, 이거. 네. 눌러붙은 식기가 많으면은 불림이란 걸 해놓으면은 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잘 미리 물로 좀 이렇게 불려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척을 하는 거라서 불림 기능을 가끔 그리고 뭐 좀 많이 더러운 기름때나 이런 게 너무 많다 싶을 때는 강력을 쓸 때도 있고 뭐 섬세라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식기들이 약간 작고 뭐 오목한 게 많을 때 그럴 때는 섬세라는 걸 써서 물살들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급속은 좀 빨리 돌릴 때 45분밖에 안 되네. 뭐 그 표준하고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우리는 표준을 쓰고 있고 자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벌로 이제 세척을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들 이제 오염 상태를 보고선 이게 오염이 많이 됐으면은 더 오랫동안 시간을 돌리고 네. 오염이 좀 덜 됐으면은 좀 빨리 돌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동작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표준으로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분 세척이라는 것도 있고 부분 세척은 어떻게 해요? 밑에만 하거나? 위에만 하거나 아니면은 밑에만 하거나 적게 있을 때 네. 그래서 식기가 적을 때는 위에만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밑에만 돌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좋네요. 할 때마다 이제 위에 밑에 그 다음에 전체 다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안심 헹굼이라는 거는 헹굼을 더 많이 해주는 거 한 번 더 한 번 난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좀 시간이 늘어나나? 55분인데 헹굼을 한 번 더 하면은 30분에 더 하는 거 그리고 진짜로 스팀 기능이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트루 스팀이라고 써있죠. LG에서만 네. 이렇게 진짜로 스팀이 100도씨에 달하는 스팀이 나오면서 네. 식기를 살균 세척해주는 뭐 살균은 참 좋네요. 그쵸? 옆에 뭐 살균 세척이라는 기능도 따로 있는데
스팀을 더 많이 이제 내보내주는 2시간 넘게 걸리죠. 아 근데 저는 아,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그게 나는 이게 단점인 것 같아. 초반에 스팀을 막 많이 썼는데 어, 전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고온 건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열풍으로 안에를 이제 말려주는 거. 근데 이것도 전기가 많이 들어서 우리는 잘 쓰지 않아. 예약이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1시간 뒤에 또는 2시간 뒤에 아~ 누를 때마다 시간 시간을 이제 뭐 몇 시간 뒤에 이게 작동이 되냐인 건데 굳이 이거는 뭐 쓰지는 않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지 뭐 편하게 살려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그쵸? 그래요. 전기세는 감안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표준으로 놓고 시작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 있으면은 네, 껌뻑껌뻑하고 자 닫으면은 시작되는 거. 어 근데 이러다가 뭐 안 났어. 지금 저 하나 안 났잖아요. 이거? 네 어떡하실 거예요? 아 이거 안 넣었을 때는 그냥 살짝 열면은 얘가 작동을 조절로 멈춰요. 물이 네. 나오다가도 혹시 진짜로 급하게 넣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살짝만 열면은 일단은 안에서 물 나오는 거는 작동이 멈추고 그 다음에 활짝 열어서 안에다가 식기를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닫으면은 그 이후부터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넣어야 되는데요? 넣어야 돼? 네 그냥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안 들어오니까 그냥 위에 얹어놓죠? 이거 그냥 앱 닦기 위해서 네 깨서 돌아가는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잘 안 들리죠? 세탁기 소리보다 살짝 저희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뜨거운 물로 했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면 괜찮아요.